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강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 지원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 영상을 보신 분들은 IT 관련해서 내가 강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지털 외움터라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다른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50플러스 센터, 각 지역별로 있는 50플러스 센터에 여러분들이 강사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0플러스 센터는요, 제가 아래 사이트에다, 아래 자세히 보기에다가도 링크를 줄 건데, 서울시 50플러스 센터 이 사이트를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50플러스 센터가 딱 들어도 아시겠죠? 50세 이상의 분들이 또 많은 교육을 들으실 수 있는 센터이고 50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전국에 정말 많은 50플러스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온 사이트는 50플러스 센터를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현재 50플러스 센터 중에서 금천구 50플러스 센터에서 온라인 강사되기 양성을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과정은 제가 처음에 먼저 제안을 했던 건 아니고 담당자분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시고 저희 금천 50플러스 센터에서 강의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꼭 이렇게 담당자가 문의를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50플러스 센터 잘 들어오셨죠?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50플러스 센터에 대한 뭐 소개라던가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교육플러스 센터에서 교육 컨텐츠 제안하기라는 걸 들어가 보시면 돼요. 50플러스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를 상시적으로 제안을 받고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전환기인 50플러스 세대에게 새로운 배움과 탐색을 위한 50플러스 적합 교육 콘텐츠를 제안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전문 강사도 되고요, 전문 교육 기관도 되고요, 공익, 공공, 사업 실행 기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는 개인 강사로서 한번 볼게요. 제안 교육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강의 경험을 보유한 강사. 제안 분야의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은 필수라고 합니다. 이 점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내가 자격 조건이 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해, 신진로 탐색, 역량 개발, 사회 참여 등 50플러스 삶의 전환기 및 급속한 사회적 트렌드 변화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컨텐츠고요. 여기는 예시로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주 자신 있고 또 진행하고자 하시는 강의 컨텐츠의 주제를 정하시고 또 50플러스에게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주제로 나와 있네요. 자기 성찰, 관계 심리, 사회 서비스 복지 돌봄, 미디어, 창작, 창업 창직, 녹색 일자리 환경, 사회적 경제, 관광 여행, 주거 마을, 지역 농업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우대사항과 또 제외사항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요. 강의 1차는 단기로는 1에서 4회차, 중기로는 5에서 8회차, 장기로는 9회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상시 모집이고요. 심사 일정은 5월 12일 정도, 5월 10월 정도니까 여러분들께서 5월 14일이면 우리 이제 이미 끝났잖아요. 중간에 지금 6월부터 9월 달까지는 10월 컨텐츠 제안하는 심사 반영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이메일 이쪽으로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고요.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다음에 PDF로 병합해서 이메일로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사업 제안서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교육사업 제안서 여기 한번 볼까요? 과연 어떤 걸 작성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는요, 내가 강사로서 어떻게 교육을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운영 계획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과 학력, 이력
등을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고요. 지원 분야가 뭐냐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강의를 하고자 하는 컨텐츠는 이쪽이다 이쪽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세부 주제, 기타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 그리고 컨텐츠명, 예를 들면 주제를 정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3분 영화 만들기, 웃음치료 강사 활동 입문 과정,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명확하고 쉽게 듣고 싶게끔 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교육의 소개, 내가 먼저 몸과 마음을 유쾌하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웃음치료 강사 활동의 기본 소양을 교육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등의 간단한 소개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향후의 전망까지도 네,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의견 적어주시고 중요한 건 바로 여기예요. 내가 강의를 하고 싶은데 어떤 강의를 할지 여러분들 정리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다 회차별로 내가 어떤 주제로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걸 가르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사를 막 하고 싶은데 그냥 강사를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강의를 하고 싶은지가 먼저 고민이 되고 수립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제공할 수 있는 나만의 컨텐츠가 무엇이지? 나의 강의 컨텐츠는 뭐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 계획서를 통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교재라든가 재료가 있는지 또는 관련된 필요한 기기들이 있는지 기타 관련된 내용들을 하신 다음에 50플러스 재단 생애전환 지원 본부에다가 지원을 하시게 되면 그 관련돼서 결과는 연락이 올 거예요. 이렇게 상시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50플러스 세대에게 제안하고 싶고 강의를 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 컨텐츠가 명확하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50플러스 센터를 통해서 강사로서 첫 발돋움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고 싶은데 강사님 강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지원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주 안정적이고 명확하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모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센터에서 각별로 여러분들이 강사로서 이제 등록이 되고 컨텐츠를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 알아서 이제 전국에 계시는 50플러스 센터의 회원들 또는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강의가 듣고 싶네, 한번 나에게도 필요한 교육이네 하면은 교육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발로 뛰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아주 친절하게 모객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작하실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러분들 그냥 보지 마시고 직접 한번 꼭 제안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50플러스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온라인 강사 양성 과정이에요. 총 7회차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온라인 방법으로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하면 컨텐츠를 만들고 설계하고 기획해서 강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50플러스 세대분들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컨텐츠로 구성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 컨텐츠를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